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대면 지급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거리두기는 대체로 잘 지켜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첫날, 행정복지센터 입구가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신원 확인을 거쳐 가구당 10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대면 지급 방식으로 시작도 전에 논란이 일었지만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두 여기 창고 한두 개 거리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거리두기도 좀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은 참 편리하네요. 코로나 시국 속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110여 곳의 현장 접수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개인 가게를 하기 때문에 장사가 엄청 안 돼요. 그래서 이 돈, 이거 10만 원 가지고 재료 살라고. 선불카드 신청은 공적 마스크 배분대와 같은 출생연도 요일제로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6일부터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받습니다. 8일과 9일엔 저녁 8시까지 야간 운영도 병행합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배분대처럼 출생연도 요일제를 잘못 이해하는 등의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1번인 줄 알았는데 끝번이 내가 끝번이 1번이거든. 근데 50년생이면 02이라네. 오늘이 아니다. 금일. 세대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동거인과 요양보호사 등은 가족관계 증빙이 불가능해 헛걸음치기도 했습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4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울산 지역의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